안녕하십니까? 연애 능력 평가의 장유한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이제는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연애 능력 평가 첫 번째 문제, 여성 추리 영역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녀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오빠, 데려다 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기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 갑자기 뭐야? 자기야, 일로 와봐. 뭐야? 왜 그래?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아, 뭐야? 문제입니다. 이날 이 커플은 차 안에서 과연 무슨 짓을 했을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청담동 원숭이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여성 추리 영역의 청담동 원숭입니다. 남성분들, 우리가 가장 어렵다는 스킨십 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저 맞죠, 맞죠? 자, 지금 이때 여친 반응 눈치 못 채는 순간 뭐 된다? 원숭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남자친구가 뽀뽀 한번 하자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뭐야? 왜 그래? 다 알면서! 알면서 내숭을 떨어요. 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뽀뽀를 하고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려고 하면 여자친구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는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남자 어떻게 해요? 남자 당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손을 먼저 잡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오빠 손 되게 따뜻하다. 그래서 남자 이 말이 찬스다 싶어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고 하면 여자 또 뭐라 그래요?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는 거야? 또 이래요. 그래서 남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그 얼굴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럼 남자 이 말에 용기를 내서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여자 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는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남자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친구를 보내요. 그러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고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럽니까? 오빤 남자도 아니야. 이럽니다. 자, 그래서 문제, 그럼 이 커플은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무슨 짓을 했다? 뻘짓을 했다. 이거 모르면 뭐 된다? 원숭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청담동 원숭이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다음은 예상 문제를 찝어주실 쪽집게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100% 출제되는 것만 쪽쪽 뽑아주는 쪽집게 쌤입니다. 자, 오늘의 과목 연애 사회 문화, 오늘은 쌤이 어떤 문제를 쪽쪽 뽑아왔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오빠 어젯밤에 전화 왜 안 받았어? 이렇게 화를 내면 남자친구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죠.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런 구두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예쁘지?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줘야 되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남자친구의 잘못을 계속 이용한 이 행위를 뭐라고 한다? 죄활용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런 죄활용을 당하면서도 남자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죠. 이렇게 작년에 저지른 잘못을 올해도 똑같이 저지른 이런 남자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죄수생이라고 한다. 자, 뭐라고 한다고? 죄수생. 어때요? 귀에 쩍쩍 들어오죠? 이상 쪽지게 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심화가정, 결혼도 연애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부부탐구 영역 문제입니다. 여보, 가자. 아직 멀었어. 준비 다 했어요. 잠깐 머리만 말리고. 결혼 10주년 여행인데 비행기 놓치겠어. 아유, 잠깐 눈화장만 하고 립스틱만 바르면 돼. 그거 참, 차에 내려가 있을게. 옷만 갈아입고 내려갈게요. 차에 내려가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문제입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정확히 몇 분간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대치동 클레오 박트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치동 클레오 박트라 쌤입니다. 드디어 남편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공식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남편이 결국 기다리다 화가 나서 아주 발끈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공식 이름 다 나왔뿐네, 그죠? 남편의 발끈의 공식!
끈이라고 쓰고 끈이라고 입니다. 발근의 공식. 자, 그렇다면 발근의 공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결혼기간 곱하기 내림차수 곱하기 만수다. 요것만 차례차례 한번 곱해봅시다. 자, 결혼기간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10주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주년 됐어요. 자, 내림차수 뭘까? 내림차수. 자, 요거 봐라, 쓴 봐라. 남편이 얘기합니다. 차에 내려가 있을게. 내려가서 그 차에서 기다린다니까. 그렇죠?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내림차수다. 이게 두 번이다. 이렇게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다 못해 화가 나서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아내가 꿈쩍도 안 하죠. 예. 하지만 부드럽게 아내를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띡띡띡. 어, 여보. 이러다가 면세 좀 못 가겠네. 팽! 어, 왔어! 이렇게 하면 금방 와이프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만수면 만수! 만수 아내가 얘기합니다. 머리만 말리고 갈게, 화장만 할게, 옷만 갈아입게, 립스틱만, 요만, 요게 만수다. 만수가 네 번이다.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남편이 차에서 우두커니 몇 분 동안 기다려요? 그죠? 80분 동안 기다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드 두 편 다운받아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도 제 아내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기다린다고 해놓고 먼저 출발해서 미안하다! 네, 지금까지 연예인 작가였습니다.